입시로 유명한 대치동 음마푸틴은 어떤 분이 살까 궁금하잖아요. 나 궁금해. 중고등학생이니까 네.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는 네? 학원도 열심히 살고 계신 거 맞죠? 네. 아, 오늘 김동님은 미술의 스토리가 있는 분이래요. Let's go. 안녕하세요. 빈동님들 조수빈입니다. 보아안요? 네, 제가 부동산 채널은 아닌데 오래된 아파트 전문인가 봐요. 오늘도 오래된 아파트에 왔습니다. 이곳은 1979년에 지어진 대치동 음마아파트예요. 장미아파트랑 거의 막상막하요. 제가 우리 빈둥님들 가운데서 특별한 공간을 소개해 주고 싶은 분들은 출연 신청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빈둥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입시로 유명한 대치동 음마아파트는 어떤 분이 살까 궁금하잖아요. 난 궁금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빈둥님은 미술의 스토리가 있는 분이래요. 대치동과 미술 뭔가 좀 언밸런스하지 않나요? Let's go. 이거 4,400세대 재건축 아파트 1세대인데 여기 워낙에 압구정 현대랑 대치 음마가 너무 쏠린 눈이 많다 보니까 사실 어느 정권에서도 손을 못 대는 것 같아. 너무 이슈가 되니까. 이거 샤시가 없으니까 무서워. 아, 무서워. 야.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 안녕하세요. 빈드님 조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살롱드 대치 오신 거 환영합니다. 살롱드 대치, 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살롱드 대치라고 엄마들의 힐링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또 도슨트를 양성하고 있는 예. 민쌤이라고 합니다. 또 중고등학교 남자아이 두 명을 키우고 있는 네. 네,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 오늘은 두 가지를 풀 거예요. 대치동 음마 아파트에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또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네, 어떻게 자기 스타일대로 고쳐 살고 있는지 네. 마지막에 여러분 궁금하실 건데 대치동에 사는 분이 왜 미술을 갖고 강의도 하시고 네. 그런 공간을 만들었는지 우리 빈동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는 게 저는 애들 학원 많이 보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쪽에 가까워요. 네. 저희 아이들도 뭐 태권도 학원 정도 동네에서 다니고 학원을 아직 의존하진 않는데 그게 좀 궁금하긴 하잖아요. 네. 알아서 나쁠 거 없잖아요. 왜 엄마들이 대치동에 오는가. 그리고 네. 대치동에 오면은 학원비 때문에 애들 허리가 휠 것 같다. 그리고 음마 아파트 하면은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네. 그 오래된 아파트에서 몸택한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실제로 밖에서 보니까 오래됐어. 예, 재건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필요합니다. 네, 근데 제가 오래된 아파트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 딱 들어오면 타임머신 탄 것 같지 않니? 딱 들어오니까 오, 이거 언제 인테리어 하신 거예요? 저 인테리어 한 지는 한 네. 2년 가까이 됐어요. 아, 이 집의 컨셉은 어떤 건가요? 저희 집의 컨셉은 사실 약간 프랑스, 파리의 프랑스. 아, 네. 그런 살롱 같은 네. 아, 제가 듣기로는 네. 남편 직장 때문에 미국에 잠시 네. 있다가 한국에 네. 들어오면서 이 집을 구매하고 네.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네. 아, 들어올 때부터 난 이 공간을 미술 공간으로 꾸며야겠다라는 생각 하신 거예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남편 주재원 때문에 4년 반 정도 미국 생활을 했는데 그 생활하는 동안 약간 도슨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약간 예술을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미술로 제가 많은 힐링도 얻고 힘을 네. 얻었거든요. 그런 것도 네. 나눌 수 있는 그런 아기자기하고 네. 예술을 나눌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아, 뭐부터 봐야 될까요? 일단 미술을 강의하시는 또 강의도 하시고 전시 소개도 하시는 도슨트답게 뭔가 미술적이야. 여기 일단 세트로 된 그림이 공간하고 되게 많이 닮았다. 여성들이 모여서 네. 자녀 교육 얘기도 네. 하고 교육 정보 네. 같은 것도 얻고 그럴 수 있는 곳이다. 네. 이 그림을 소장하신 건가요? 이거 비싸지 않아요? 사실 이거 화면이네요. 네, 이거는 저희 그 삼성 프레임 TV 통해서 구독 프로그램 통해서 명화를 네. 감상할 수 있는 집에서도 네. 그래서 사실 이거 그림처럼 보이는 질감도 진짜? 느낄 수 있고 만지면 있을 것 같은 배신감 네. 뭔가 속았어 만졌을 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다른 그림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집에 앉아서 제가 일을 하거나 여기 오신 분들도 같이 감상할 수 있는 이런 웨인스코팅 이게 요새는 사실 저희 집도 그렇고 좀 미니멀리즘으로 네. 많이 가서 네. 제가 공사할 때 우리 집도 그 골드 수전에
그 웨인스코팅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저희 네. 집 해주신 친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걸 보면은 저희 세대는 네. 굉장히 뭐 편안함을 느끼긴 해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네. 이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핀터레스트나 이런 데서 다 수집을 해서 네. 골드 수전, 약간 오. 파리 이런 느낌? 그러면서도 약간 미국적인 가구랑 매칭을 하면서 예. 하는 게 잘 아.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다 같은 브랜드 가구 같은데요. 미국에서 가지고 오신 건가요? 네. 웨스트 엘름이라고 미국 브랜드인데 미국 가구 중에서 약간 그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네. 요 시리즈는 미드 센츄리 아. 시리즈로 알고 있습니다. 더 현대서울 같다 이거 봤었거든요. 네. 똑같은 색깔로. 네. 어머. 근데 그 가죽이 좀 부드러운 네, 느낌인데 네. 우리 빈둥님도 이런 소파 쓰시면은 뭔가 좀 해진 느낌이 금방 들잖아요. 맞아요. 그게 매력이다. 잘하시네요. 그게 매력. 네. 어, 실링팬도 있어요. 네. 실링팬도 골드는 아니지만 나무 네. 느낌도 있고 골드와 연결된 느낌도 네. 있네요. 네. 큰 조명. 이거 어디 브랜드인가요? 아, 요거는 웨스트 엘름에서 같이 구매를 하는. 웨스트 엘름 홍보대사 하셔야겠네요. 네, 네, 연락 와야 될 텐데. 네. 네, 요거는 아마 을지로에서 저희가. 저 아랫대 미대인 줄 알았어요. 10년 네. 전에 아마 구입하고 미국까지 가져가다 다시 들고 온 그런. 예. 그 여기서 선생님이 강의하시고 네. 엄마 학생들이 앉아서 네.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네, 그런 자리군요. 네, 그럼 아이들 학원 가는 시간에만 강의를 하실 수 있겠어요? 학교나 학원 갈 때만? 네, 거의 아침 시간에 모여서 이제 차 이렇게 다과하시면서 아, 진짜 살롱이네요. 뭐 이 식탁도 웨스트 엘름 아니요, 요거는 한샘 제품이에요. 요것도 오? 10년 전 정도에 제가 기스가 엄청 많아요. 네. 아, 이게?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꾸려고 하다가 예. 참았어요. 예쁜데요? 네, 그래서 그냥 조수빈 TV에 TV에 나온다고 해서 제가 바꾸려고 진짜 하다가 너무 저 이런 오래된 거 좋아합니다. 제품이라서 저 이렇게 좀 그 삶에 연륜이 느껴지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기스가 엄청 낮습니다 여기 진짜 아이들이. 아니, 근데 우리 빈둥님들 저 가죽도 그렇고요 이런 목재도 3초가 났다고 그 네. 바꾸지 마세요. 왜냐 그거 자체가 단 하나뿐인 나만의 가구를 만드는 과정이다. 저 온다고 이렇게 또 네. 이거 어디 거예요? 잠깐만. 이거는 웨지우드. 웨지우드. 네, 예쁜데요? 너무 네. 예쁜데요? 예. 사실, 별게 없습니다. 네, 빵이랑 과일 네, 조금 맞아요. 났는데 너무 예쁘다. 그죠? 네. 아, 여기 앉으니까 뷰가 뚫려 있어요. 네. 여기가 음마 종합상가 네, 그렇게 네. 크다면서요. 네. 그리고 맛집이 그렇게 많고. 네, 맞아요. 제가 사실 여기 오면서 집에 오니까 빈손으로 오기가 그래가지고 뭐 좀 살려고 갔는데 너무 광활해가지고. 와, 길을 잃겠더라고요. 네. 집에서 상가가 바로 보이고 굉장히 뚫려있는 뷰다. 뚫려있어가지고 뷰가 진짜 마음이 좀 트이는? 아이랑 좀 트러블 있고 있을 때 네. 저기서 와인 한잔 마시면서 바깥을 내려다보는 학원 가기도 편한가요? 거의 다 도보로 학원이 네. 가능해가지고 네. 저는 너무 사실은 엄마의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이제 라이딩 하는 거잖아요. 아직 학원 데려다주고 근데 거의 이제 저는 아이들은 그냥 걸어서 갈 수 네, 있어가지고 네. 학원만 끊어주면은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그렇군요. 같아요. 그렇군요. 자, 네. 짠. 조수빈 TV 네. 웰컴. 네. 보니까 구조가 대치동 엄마 아파트가 70년대에 지어진 거니까 네. 좀 구조 변경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사실은 여기 다용도시 좀 넓게 쓰는 공간으로 저기는 아이 방에서 이제 붙박이장으로 네. 쓸 수 있게. 네. 마루는 헤링본 네, 패턴. 네, 헤링본 패턴 너무 좋아가지고. 헤링본 패턴을 써보시니까 어떤가요? 저는 이게 약간 오히려 밝은 색보다는 네. 이렇게 조금 어두운 눌러줘요. 색으로 해서 좀 안정감이 있고. 저희가 이 영상이 올라가면 꼭 여러분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인테리어 어디서 했어요? 네. 얼마 들었어요? 네. 2년 전에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죠. 의미가 없는 가격이긴 하고. 네. 동네 어디서 하셨어요? 저는 음마 상가에서 했거든요. 음마 상가의 사장님. 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음마는 배관이나 이런 전기가 네. 어렵다고 저도 외부 업체도 알아보고 했는데 그래도 요 구조를 잘 아시는 여러 번 해보신 네, 분들 사장님들이 더 잘하실 것 같아서 전문가분들이셔서 꿀팁이네요. 네. 네. 그림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그림 두 가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 작품은 이제 김태호 선생님의 내재열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단색화 2세대를 대표하시는 김태호 선생님. 제가 사실은 미국에 있을 때부터 단색화 꼭 한국 가면은 한 점 소장하고 싶다는 강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좋은 기회가 돼서 이제 김태호 선생님 작품을 소장할 수 있게 됐고요. 한국의 이런 단색화를 보고 있으면 약간 명상적인 느낌이 그렇죠. 나거든요. 굉장히 많은 약간 공이 들어가는 작품이어서
한 점 한 점 그런 찍으신 막 인내, 그리움, 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또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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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뭔가 명상하는 듯한 아, 도슨트 맞으시네요.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작품 보면서 뭔가 마음을 좀 누르고 차분하게 만드는 네. 그런 작품입니다. 비슷한 게 박서보 작가도 단색화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멀리서 보면 단색화라는 게 한 가지 색깔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왜 이 돈 주고 구입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많은 단색화들이 가까이서 보면 몇 겹을 다 네. 칠을 해서 맞아. 돌을 닦듯이 완성되는 작품들이 많아서 네. 그 의미 때문에 소장하고 네.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가운데 그림 뭔가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갤러리 구조 에서 구입한 작품인데요. 박현정 작가님이라고 젊은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이 작품은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구세대, 신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상 미술의 한 작품인데 아이패드 드로잉을 이용한 거기서 네. 네. 요새는 이렇게 월플렉스 인테리어가 한바탕 쓸고 갔다가 요새는 네. 잘 안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 하시는 이유는 평수가 조금 작다 보니까 네. 또 수납 공간 때문에 하시는 네. 건가요? 네, 수납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사실 네.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짐을 줄이고 그치, 줄이고 그치. 줄여도 또 잡스러운 그런 막 살림살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이 안에 지금 골프채가 있어요. 골프채 놀 데도 없어서. 잘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어떤 짐들을 놓을지 이제 생각을 해서 책은 또 여기. 아, 여기 책. 책. 아, 책이 있긴 있군요. 여기 술도 보이고. 아, 잠시만. 너무 아, 이렇게. 술이. 아니, 근데 좀 특이한 게 있는 게 저는 대치동에 사는 엄마들은 온 집안에 아이들 수험생 책이 네. 많을 줄 알았는데 다 자기 물건이야, 지금. 그죠? 어떻게 된 거예요? 애들 공부 안 하나요? 이제 중고등학생이니까 네.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는 네? 아니 제가 생각했던 대치동 음마 아파트의 이미지는 쫙 네. 이렇게 아이들 책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책을 보면 좋은데 책 안 보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대치동 애들 버렸어요. 대치동 애들은 다 공부 많이 하지 않아요? 하겠죠, 많이. 하겠죠. 네. 점점 미궁에 빠지는데. 이분 네. 네, 학원도 열심히 살고 계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실제로 살아본 대치동은 어떤가요? 사실 제가 이제 대치동 엄마를 저도 2년도 안 되는 채로 살았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고등학교 큰아이 엄마들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만날 기회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중학교 친구들은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너무 좋으시고 학원 홍보나 이런 것도 다 알려줘요? 알려주시고 안 알려줄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잘... 이렇게 레이더를 굴리면서 막 이럴 네, 것 같은데 너무 오히려 정말 너무 잘 도닥도닥 해주시고 근데 여기 대치동의 좋은 점이 학원이 정말 수준별로 레벨별로 다 있고 리턴이 아이들을 위한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리턴이었으니까 네 그러면? 그래서 미국에서 온 아이들도 대상으로 한 학원 개인 그런 학원이 있고 오히려 개인 과외보다 싸잖아요. 그 예, 학원이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수준별 학원이 있고 리턴이 학원 다음에는 또 개별 진도로 나가줄 수 있는 학원도 있고 그 다음에 대형 학원이 있어서 지금 이제 대형 학원에 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 만족하고 예. 다니고 있어요. 빈누님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뭐 대치동을 찬양하거나 사교육이 좋다라고 말씀드린 네. 걸 만든 게 아니고요. 이 영상은 우리 빈누님의 신청으로 네, 솔직히 맞아요. 궁금하잖아. 솔직히 대치동 음마부터 어떻게 해놓고 사는지 궁금하지 않니? 혹시 실례가 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오래됐으니까 네. 여름이잖아요. 이제 벌레가 많진 않나요?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사 왔을 때 바퀴벌레가 조금 나오긴 했어요. 저 올라온 1층에 경비실 앞에 파리가 나를 반겨줘. 네, 맞아요. 그래서 바퀴벌레가 있어서 좀 세스코 도움을 하시고. 받아서 네, 조금 지금은 거의 없어졌는데 그런 부분을 좀 도움받고 하면은 좋아. 그렇게 사는데 막 문제가 되거나 녹물이 나오지 않나요? 초반에 이제 녹물 필터를 달았었는데 배관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녹물 그 필터의 별 색깔이 변하지 아파트 않더라고요. 전체 배관을 바꿨나요? 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이렇게 모르는 입장에서 거기 녹물 마신다더라 맞아요. 말하는 얘기 많았거든요. 네. 건강하십니다. 네. 네. 아, 여기 나무랑 같이 이렇게 매칭을 해놓으니까 괜찮다. 집을 조금 더 둘러볼게요.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약간 좀 두꺼운 가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웨스트헬렌드인가요? 네, 맞습니다. 선인장도 있고. 이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신혼방 공기. 같아요. 공기가 좋게 약간 산 숲속의 예. 느낌으로. 이것도 유명한 작품 아닌가요? 네, 이 작품은 알렉스 카츠의 작품인데, 이제 네. 뭐 원화는 아니고. 이게는 판화인가요? 프린트? 네, 칼라 프린트로 알고 있고요. 네.
닮았어요. 네, 저랑 닮았죠. 어, 네. 저희 집 남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림은 약간 여성 양기가 너무 세서. 아, 그래서 조수빈 네. TV 좋아하시는군요. 네. 이건 미국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요거 미국 제품인데 레이지보이라고. 아, 레이지보이. 네. 요새는 미니멀한 게 좀 유행이어가지고. 저희 집은 근데 두꺼운 게 한번 지나가긴 했거든요. 근데 되게 편하네요. 네, 확실히 이렇게 푹신한 느낌이 편하긴 합니다. 웨이스 코팅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복과기장 디자인을 하셨고, 여기가 안방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이 평수는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지 않나요? 맞아요. 네, 저희가 두 개로 만들었습니다.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오래된 아파트들은? 아, 그렇게 말씀드려가지고. 네. 아, 두 개라서 그런지 작긴 작아요. 거의 파우더룸처럼 네. 그냥 네. 쓰고 있는 수준? 네. 제가 아이들 방은 봤는데요. 찍을 게 없어요. 침대랑 책상, 땡, 끝. 이게 마루 화장실인데 이게 두 개로 나누셨다. 네. 원래 하나뿐이었던 화장실은 꽤 큰 편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나. 우리 이렇게 헤어지면 좀 아쉽잖아요. 네, 우리가 오시기 어려운 선생님을 모셨으니까 시험에 지치고 네.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또 그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지치고, 별로 지쳐 보이진 않으십니다만 지치고, 그냥 뭐 꼭 수험생 관련되지 않더라도 네. 인생 사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네. 그런 분들일수록 미술에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도슨트라는 직업이 커뮤니티나 우리 일반적인 일상의 삶에 미술을 안내하는 안내자로서 미술을 힐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집을 어떻게 보면 엄마의 꿈의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잃지 않고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선해 보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저희한테 지친 분들을 위해서 모네 작품을 네. 예, 추천하셨거든요. 네, 모네 작품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약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예. 가져볼게요. 네. 오늘 저희 사이몬드대치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림을 볼 때 온전히 나와 그리고 이 그림과의 조금 만남을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도슨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뭔가를 아시기보다는 좀 자기의 그런 감정을 느껴보시고 상상해보시면서 내 경험도 이끌어내보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림을 보시면 한층 더 가까이 그림과 만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막 공부를 많이 네. 해서 들어야 될 것 네. 같은, 봐야 될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는데, 시험에 지친 아이들에게 또 인생이 힘든 분들에게 특히 모네 작품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모네 그림 보면 그런 다양한 외광을 통해서 풍경화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림을 보는 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그림 보는 이유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시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아 너무 예쁘다. 네, 이거는 네. 이제 모네의 그런 바깥에서의 외광의 네.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작품을 보시면 우리가 가보지 못한 약간 프랑스의 작은 마을을 경험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비록 지금 이 순간 여행을 가지 못하더라도 마치 이 그림을 보시면서 프랑스의 작은 마을을 여행한 듯한 그런 착각. 치료를 받는다. 네. 아, 이때 이 시간에 네. 이 모네의 눈으로 바라본 이 광경을 내가 모네의 그림을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의 일상에 뭔가 힐링과 치유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일 때문이건 너무 네. 좁은 공간에서 치열하게 박 터질 때 네. 미술을 통해서 큰 시간을 들이지 않아서 맞아요. 잠깐의 휴식을 얻는다. 네. 같이 이제 살롱 드 대치에서 미술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보통 엄마들이시잖아요. 네. 잠깐 여행 왔다가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민쌤 뭔가 현실로 이제 돌아가시는데 현실로 가는 느낌? 그리고 여기 와서 힐링하고 가시면은 이제 그날은 아이들한테 조금 더 너그럽게 유하게 하루를 네, 그 힘이 에너지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바로 미술이 주는 에너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빈둥님 자기만의 특별한 공간을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1착으로 하셨습니다. 네. 대치동 엄마 아파트 뭔가 좀 두렵기도 하고 했는데 네. 다 사람 사는 곳이구나. 맞아요. 예, 생각이 늘었는데요. 조수빈 TV 나와보신 거 어떠세요?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수빈님 가까이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이렇게 작은 저의 그 바람은 조금 대치동 하면 너무 무서운 곳, 치열한 곳. 네.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여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고, 엄마들이 아이들 키우면서 마음적으로 힘든 부분 있으면 서로 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정감가는
도시라는 좀 새로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스빈TV 오늘은 대치동 음마아파트에 살고 있는 도슨트, 아이의 꿈과 나의 꿈을 함께 기르고 있는 엄마를 만나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켜볼 거야.